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인들레니 시작하자마자 5959 감사합니다. 5인분, 5인분 말씀드릴게. 윤님께서 아까 팬클럽도 감사하고요. 자, 여기는 제가 진짜 간만에 먹는 곳입니다. 어저께 살짝, 아주 살짝 예고를 해드리긴 했는데, 낙곱새. 원래는 부산에서 택배를 받아서 항상 먹었던 곳이었는데, 홍대점에 생겼어요. 저번에도 홍대점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요게 5인분입니다. 5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여기는 5인분을 제가 포장해 왔고요.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밥 비벼 먹는 용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건져 먹는 용이 아니라, 처음엔 저 그거 모르고, 그냥 막 건져 먹다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자잘해? 그래서 좀 깠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거는 이 밥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김가루 있죠. 김가루가 제일 중요해요. 김가루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김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비벼 먹는 스타일이에요. 가지고 양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 적진 않을 거예요. 밥이 있다가 또 많이 이렇게 비벼 먹기 때문에. 까꿍 깐미님께 다섯 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5인분이 45,000원이었습니다. 5인분이 45,000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신 오이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8개 했고요. 8개 양이 좀 적죠. 계란이 좀 작았어. 자잘았어. 자, 한번 비벼볼까요? 익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감칠맛이 짱인 것 같아요. 제가 곱창도 좋아하고, 새우도 좋아하고, 낙지도 좋아하니까, 이거는 정말 드셔보신 분들만 뭔가, 이거 뭔가 뻔한 맛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감칠맛 강한? 어머, 저 어제 부산 낙곱새 먹고 왔어요? 아시겠네. 직접 가서 먹으면 진짜 또 맛있잖아. 이렇게 당면도 있긴 있어. 맞아.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맵긴 하던데. 아, 그리고 곱창 안 드시는 분들은 곱창 빼달라고 하시면 납세? 아, 내가 그 메뉴가 또좀 있어요. 곱창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 뭐 이거 빼달라고 하시면, 그 따로 다른 메뉴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번 비벼 볼까요? 김깨를 진짜 많이 넣어야 돼요. 김을 많이 넣어야 진짜 맛있어요. 제가 처음에 집에서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그랬다. 근데 직접 가서 김가루를 많이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가루였어, 비법은. 김가루가 짱이에요. 이게 햇반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요렇게 해서 되게 한 다섯 공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으로 진짜 딱 5인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따지면 약간 싱거워 보인다. 좀더 넣어야겠다. 여기 직접 가서 드시면 이렇게 딱큰 그릇을 딱 줘요. 그러면은 밥을 딱 이렇게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예, 김가루 많이 넣으면 참기름도 많이 필요 없죠. 여기 참기름이 김가루 있어서. 간만에 먹네. 그때 부산 10월 달에, 10월 말일 날, 말쯤에 저 부산에서 갔을 때 낙곱새 먹고 처음 먹어보네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가족. 콘치즈가 먹고 싶네, 이거 보니까. 탱이님 한개 팬클럽 감사드리고, 이모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낙지. 요렇게 한 숟갈 먹는 거죠. 때깔 죽이죠. 잡아라! 안 잡네. 감칠맛이 되게, 진짜. 엄청 나오네.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이거 좀 낙곱새로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와, 역시 곱창. 저는 곱창 많이 드는 거 좋아요. 엄청 실하네, 오늘. 계란은 당근만 넣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도 김가루를 줘요. 저는 김가루를 먹어야 되는지 식당 가서 알았어요. 계란말 50팬인데? 계란 8개 했습니다. 방가님도 10개 감사드리고, 후라이님도 10개 또 감사드리고, 짐니 11개 또 감사합니다. 오이서박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진돌이님 세계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밥에 참기름을 안 넣어도 돼요. 있긴 있어요. 마지막은 여기 한 판 다 볶을 거라서 마지막에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살짝 넣어서. 아, 그래. 오늘 육해공이 다 있는 메뉴네. 그러고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쫄깃쫄깃한 이 곱창 씹히는 맛이, 고소한 맛이 정말. 마 눈송님 계셨네요. 43개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일스토님도 한 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곱창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곱창 너무 좋아. 상큼한 풋사과님도 30개 또 감사합니다. 네, 오이서박에는 우리 박여사님 표. 맵진 않나요? 안 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매우게 먹었는데, 예전보다는 안 매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절렸나? 그냥 딱, 안 맵게 딱, 맛있게 먹을 만한 맛? 이 메뉴는 솔직히 안전해요. 진타 이상이거든, 맛이. 유키코니 10개도 감사합니다. 맞네. 약간 회사 점심으로 딱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맛있어. 아, 여기 우동사리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우동사리 따로 얹어 먹었네요. 비벼 먹는 느낌은 아니고. 오이소박이는 살짝 익었어요. 많이 익진 않았어요, 근데. 정어마님이 5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우리 초파님도 한 개 또 감사드려요. 오이소박이 또 있어. 걱정하지 마. 아, 덮밥도 맛있을 듯. 오늘 취향 따라. 오늘 여주님이 좀 늦게 오신대요.
우리 이덕이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허니버터님께서 10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몸무게요? 80 빠지지 않았어요. 80. 근데 뭔가 몸은 조금 슬림해졌어요. 바지가 살짝 커진 거 보니까 근육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햄무님 힘내시고요. 이거 아직 금방 이렇게 없어져요, 한 그릇이. 이거 진짜 금방 사라져요. 살짝 덮어서. 아, 오이소박이는 저희 어머니 거고요. 계란말이만 제가 한 겁니다. 정말 이건 진짜 밥도둑 같아요. 밥도둑. 완벽한 밥도둑. 이렇게 먼저 올릴까요? 김 많이 넘치도록. 김 아주 많이. 김가루를 아껴서는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저도 김가루를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 큰 거 사다 놓쳐도 보니까 나중에 기름이 쩐내가 좀 나더라고. 저거 김가루 다 팍 먹어야 돼. 유쾌한 복귀리 복귀식에서 10개를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아, 1일 일씩 하신다고 했는데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진심. 내일부터 할 겁니다. 살짝 데웠으니까 또 살짝 끄고. 이사벨님이 11개를. 이사벨님 생각나네. 유정이 생각나네. 11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 5인분 못 담겠는데? 이거? 하나, 두 개면 끝나겠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뽑읍시다, 두 개를. 햇반지오님께서 또 20개를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내 욕심이었나? 5인분이랬는데, 분명히. 포장인데? 육수가, 국물이. 일단 한 그릇 더 먹고 나중에 비빕시다. 이제 오늘도 빨리 끝날 것 같네, 이거. 야, 이게 전골이 아니라 볶음이랑 양이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한 번 10인 먹었네. 반찬에도 개미집 생겼어요. 개미집이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갓장님께서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근데 대창이 아니라, 아, 곱창이랑 대창이 들어간다고.
아, 맞다.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보시면, 곱창이 아니에요. 맞다. 곱창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대창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창 기름기 많은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동그란 안에 있는 기름기 있는 거. 여기 곱창이 아니라 여기 대창이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전 곱창보다 대창을 좋아하거든요. 햇내 호랑이 10개 또 감사합니다. 개미집 많이 생겼어요. 서울에도. 볶음이 맛있나요? 전골이 맛있나요? 여기서 제가 전골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 곱창 전골 보니까 또 우리 청어람 생각나네. 청어람이 진짜 맛있는데. 낙곱새 맛의 설명이요. 일단 첫 번째는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식감은 새우의 그 오독함과 그리고 낙지의 쫄깃함이 있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이 대창의 쫄깃함에서 나오는 그 곱이 그 기름이 그 고소한 맛이 진짜 빵 터지는 맛?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한, 추천할 만한 곳이에요. 맞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집이야. 계란후라이 아까 안 잘랐네요. 아, 라면 사리. 전 라면 사리보다 딱이 당면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당면을 사장님이 넣으신지 알겠어요. 햇무님께서 100개 클럽을, 100클럽을. 우리 햄부님 100클럽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두 개만 더 넣어서 볶고 김깨 이대로 많이 트름공주님 7개 또 감사합니다. 넘칠 정도로 이렇게 어우 반이 반쓴것 같네 세상에 많이 쓰긴 했네. 참기름도 살짝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여주님께서 짜주신 참기름 살짝. 진짜로 후덜덜. 근데 훨씬 맛있더라고요. 훨씬 정말 훨씬. 주라이미가 참기름 냄새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진짜 100% 흥겨워. 이거는 볶음밥이 아니고 비빔밥이기 때문에 이제 끕시다. 살짝 데우기만 하고. 이 정도 색깔은 나와야지. 아, 메뉴가 사라졌네. 그러더니. 덥다. 덥다, 덥다. 와, 지금 날씨.
날씨가 어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죠? 노노노 밥 한 공기 하면은 좀 더 하면은 싱거울 것 같아요. 딱이야 딱. 됐어. 됐습니다. 착한 낙지보다 맛있나요? 착한 낙지가 낙곱새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다시 먹어봅시다. 양파 아삭한 씹히는 맛도 있고, 여주님 오셨네. 블루스위밍님 50개도 감사합니다. 한님은 낙지하고 쭈꾸미 중에 뭘 좋아하나요? 제철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근데 뭔가 요리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쭈꾸미가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달달한 것 같고 뭔가 고소한 것 같고 전 곱창. 곱창. 이 곱창 씹는 고소한 맛. 칠근이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오징어? 그래? 전 그래도 오징어보다 낫지. 솔직히 배 안 부르시나요? 저 이제 두 그릇 먹었어요. 인제빵 두 개 먹었는데? 햇내후라이님께서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낙지가 부드럽다. 전 그 쫄깃한 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림공주님 38개 나이프도 감사합니다. 꿀꺽님도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방송 무슨 요리인가 맨날 헷갈리네요. 님들 공지할게있어요. 할거있어요. 우리 해해준님께서 한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가끔씩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좀할것 같아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아마 며칠 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뭐 이렇게 새로 뭐할 다른 걸로 좀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시간을 빼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유튜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해진 건 월화는 아프리카, 수목은 유튜브, 금요일은 못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날은 랜덤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방송 안 하고 이팅 사운드 올릴 수도 있고 이팅 사운드 못하면 쉴 수도 있고. 한배님께서 2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아직 금요일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직 못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화 아프리카, 수목 유튜브. 이게 정해진 거딱 요거. 아,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컨디션을 보고 하려고요. 제가 금요일도 어쨌든 뭘 해야 되는 일이라. 근데 그거를 쭉 길게는 안 하고, 일단 봐서. 그럼 언제부터 바뀌나요? 원래 요번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월화 아프리카 수목 유튜브. 뭔지 몰라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재밌게 새로운 모습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냠냠 꿀꿀꿀꿀님께서 500클러블? 우와! 빵 배우신, 아니, 뭐 배우는 건 아니고, 님들 다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냠냠 꿀꿀꿀꿀님이 500클러블! 감사합니다, 꿀꿀님. 아까 처음부터 들어와 계셨는데,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00개를! 어머, 저희 누구지? 그걸 또 500개를! 누구십니까? 자기소개를. 유튜브 팬입니다. 될 끝인가요? 끝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준서 오빠도 나오셨고요. 저는 계란말이에 케첩을 잘안 먹어요. 집에 생라면인데 이거라도 먹을까요? 배고픈데. 라면을 끓여 드시진 않나요? 너무 밝아서 긍정적인 기운 얻어가요. 기를 빨아가세요. 기를 빨아서 드리리. 내기 빨아 드리리. 아우, 민영민영님도 우리 또 출석부터 함께 또 감사드리고요. 기운만 가져가면 되시나? 한입도. 에이시엘님이 한계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한빈님께서 20개도 감사합니다. 볶음밥 간만에 먹는 것 같아요. 치즈를 위해서 녹여서 먹으면 그럼 싱거워질 것 같아요. 아, 베러 아이스크림.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제가 슈퍼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 뭐지? 그거 이름이? 그, 딸기 우유 맛 나는 거. 그거 나왔어요. 삼일사님이 한계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아우, 중계방에 계셨네요. 중계방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존재감 뿜뿜하시네요. 딸기 크림 분홍색, 맞아, 분홍색. 저 그거 사탕 그
전 그것만 좀 약간 골라 먹거든요. 그걸 제일 좋아해서. 그 맛이 지금 무슨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사왔어. 오뚜기 해빠님께서 두 개를, 송아트님이 15개를, 가요니님이 한개 팬클럽을 감사합니다. 콜라보. 감사합니다, 효진씨. 응? 안에 사탕도 칩인데요? 어머, 나 그런 거 몰랐는데? 그 케이크가 있길 사왔어요. 오이 다 드셔서 와봤어요? 아, 오이 못 드시는 분도 많구나, 참. 오이를 아예, 그 냄새, 오이 냄새 싫어하시는 분도 아예 못 먹죠? 맞아, 그런 사람 있어. 곱창 여기 다 몰려 있어. 오, 너무 행복해. 네, 캠은 노지짝 쓰고 있습니다. GMGM님이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부산에 먹었던 낙곱새랑 비슷한가요? 아무래도 확실히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자리에서 그 볶아주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가서 먹으면 딱 1인분, 2인분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너무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5인분 먹다 보면은 그 맛이 좀 감퇴되거든요. 아까 첫 그릇, 두 그릇 제가 진짜 맛있어요. 아무래도 배가 차기 시작하면 그 맛이 안 나죠, 잘. 부산까지. 아, 김밥 방송. 안 하지 좀 되긴 했네요. 아, 기수성님께서 300kg. 어머, 저님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기수성님? 되게 초반에 보셨던 분 아닌가? 아닌가? 기수성님 300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기수성님 맞는 것 같은데? 곱창은 그렇게 쫄깃하네요. 혼자 다른 낙곱새 집도 드셔보셨나요? 낙곱새는 파는데 개미집이 아니라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안 매워요, 여기. 찰랑이님이 한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해수성님 바꾸셨네. 좋아, 좋아. 방송을 잘못 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야전. 옛날에 처음부터 거의 초반에 계셨던 분이야. 금요일 날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요. 머리 놓으셨네요. 8kg 빼기님, 4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어쨌든, 님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가 새롭게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살도 뺄라 그랬었고, 근데 잘안 빠지네. 송아트님이 10개를, 바루열매님 한개또 감사합니다. 며칠 안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뷰티 방송 하시는 거? 아유, 설마요. 그거는 아니다. 제가 뷰티 방송하면 너무 까이죠. 실력이 돼야 하죠. 저 이제 이거 잘안 합니다. 뷰를 선물 받았거든요. 이거 좀 그만하라고, 눈에 눈 건조증, 뭐 안구 건조증 생긴다고, 이거 좀 그만하라고 뷰러 선물 받았어. 뷰러. 그 친구 강제로 사준 거 강제로. 언니 때문에 미스티 보기 시작했어요. 재밌죠? 치정 치정. 밥 하나 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겼으면. 님님님 모티님께서 한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계속 땡기긴 했어요. 송아트님. 살이 좀 야금야금 찌는 편이죠, 저도. 야금야금. 우리 오빠 오늘 열심히 파시네. 응?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곱창을 좀 추가로 했으면, 차라리 돈 내고 추가로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살짝 있네요. 제가 곱창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밥에 알레르기가 있다고요? 쌀에요? 저도 순대보다는 허파되게 더 좋아합니다. 부속품들. 아, 소박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들어봤어요. 쌀 알레르기 있다는 거예요. 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 드셔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현미 이런 건 돼요? 지금 처음 들어봤네, 진짜. 밀가루 알레르기 많대요. 그거는 들어본 게 있어요. 궁금하네. 백미만 쌀, 방 백미만? 이구사님께서, 100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잡곡 밥만. 흰 쌀을 밟아만 있다는 거예요? 오, 되게 뭔가 되게 처음 들어본 얘기라.
어떠냐? 아유, 저만 너무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대리만족이라 되시면 다행인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 아이스크림을 찾아뵐게요.